Hello, everyone. 자, Good morning, 슈리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계보다, 세 단계가 높은 글을 읽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의 리딩들 자체는 이 글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좀 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고요. 우리가 뭔 길을 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There are millions of roads that lead to succeed. 그랬어요. 쌤이랑 같이 합시다. 자, million of roads that lead to succeed. 이렇게 끊어주면 조금 읽기가 편해. 뭡니까? There are. 그랬어요. 자, 뭔지는 모르겠죠. 동사는 뭐예요? 우리가 there are, there is는 뭐라 해요? 뭐가 있다지. 그런 거예요. There is a book. There are books. 그죠? 그러면 이게 동사니까 뒤에가 뭐가 나오고 있어요? 주어가 나오겠죠? 그렇죠? Millions of roads. 로드는 뭐야? 길이죠. Millions는 뭐야? 수백만 가지의 뭔가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re are millions of roads. 똑같은 문장이에요. 몇 형식? 일형식 문장이었습니다. Understand? 그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가 나와. 뭐가 나왔냐면 선생님 여기 또 하나 나왔죠? 우리가 자 millions, hundred 이런 건 s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근데 of가 있으면 oes 그랬죠? 저기 보세요. 이게 주어입니다. s가 붙었죠? oes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there is 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there is a millions of road 해도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여기서 문법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겠죠? There are millions of roads. 많은 수백만 가지의 길들이 있습니다. 명사가 나와 있고 대시 나와 있죠? 그렇죠. 무슨 뭐다? 관계 대명사다. 이 끝난다. Read죠? Read. 이 끝난다. 어디로 이끌어요? To success. 그렇죠? Success. To가 전치사죠? 그러면 success는 뭐야? 명사지. Succeed는 뭐야? 성공하다지. 그럼 이건 품사 뭐야? 동사야. 그럼 이거 여기서 succeed 쓰면 여러분 또 틀리는 거야. 알겠죠?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된다? 명사. 이것도 수능시험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수백만 가지의 길들이 있습니다. 뭘로? 성공으로 이끄는 길들이 있습니다. 자, 주어가 없습니다. 무슨 격? 주격. Understand?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이 해석해봐. 모르겠죠? 그럼 선생님이 읽으라는 데 읽으세요. Far too people push and shove to get on few of those roads. 자, 여기서 선생님이 빼란 거 빼버려요. 이렇게 빼버리고 Many people push and shove to 자, just 빼버리고 to get on few of those roads. 여기까지 해봐. 빼버려요. And가 있으니까 push 합니다. To get on 뭐야? 타다. 뭘 타다? Few of road. 그죠? 근데 few는 어디? 적은 길을 우리가 올라타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늦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니네는 리딩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해석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공에 이끄는 길들이 많아, 안 많아? 많죠. 근데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몇 가지 성공 길에만 어떻게 막 도전한다는 거죠. 판사, 검사, 변호사, 알겠어요? 의사. 코끝형만 맨날 보는 이비인후과 의사. 좋아? 좋아? 영어 선생님 좋아요. 알겠죠? 애들 갖고 장난치잖아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어디셔널로 찍은 겁니다. 알겠죠? 부가적으로.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대신. 자, 그냥 쭉 해놓고 내가 해석 몇 굽게요. 알겠죠? 자, 봐. 너무, 쉽다고 해서. 그럼 봐.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떻게 푸쉬하고 쇼브하는가. 엔드가 있기 때문에 쇼브는 몰라도 돼. 푸쉬합니다. 밀어붙입니다. 어딨다. 봐. 투가 있어. 무슨 투야?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야? 부사야. 그럼 이것도 필요 없어. 개돈이 중요한 건 개돈. 동사잖아. 동사를 봐. 동사. Get on. 이어 동사야. Put on. Get on. Turn it on. Get it on. Check it out. 배웠죠? 무슨 대명사? 이어 동사. 그러니까 목적어 여기 있어요. 목적어. A few of roads. 이게 목적어야. 아주 적은 길만을 목적어를 get on 타기 위해서. 그죠? 이 문장인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느낌만 하면 돼요. 그럼 봐봐.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to는 무슨 뜻이냐? It's too hot. 그래서 it's too hot. 어쨌다는 거야. 더운데 어떻게? 너무 덥죠. It's so hot 하면 어떤 거야? 아, 좋아, 이거야. 난 더운 게 좋아. 일단, so hot이야. 뭐라고요? so hot. It's too hot. 그 뭐야? 아, 짜증나, 이거야. 알겠어요? to는 무슨 뜻이야?
부정이야, 부정. 부정의 뜻도 있어. 알겠죠? 자, me too 할 때는 긍정에 대한 대답인데요. too 다음에 뭐가 형용사가 나오면요. too hot 하면 부정이야. 알겠어요? too fat 하면 뭐야? she's so fat 하면은 뚱뚱해도 나는 좋아. 그죠? 보기 좋게 뚱뚱해. 이거야. 그죠? she's too fat 하면 더럽게 뚱뚱하라. 더럽게 뚱뚱하라. 알겠죠? 자, 그럼 far. 훨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yes는 뭡니까?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끊어준 거야. 그러나 far too many people. 근데 여기가 far too가 나오면 여러분들 해석이 좀 어려워요. 알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니까 제껴놔버린 거야. 뭐만? people이 푸시합니다 이거야. 알겠어요? 사람들이 밀어붙입니다. 뭐 하려고? 깨어나려고요. 탈라고요. 어디로? fear of load를. 됐죠? why? 자, 이런 문장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장들이죠. 자, left는 pp입니다. 뭐라고요? pp. living은 현재 분사야.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를 물어보는데 과거 분사는 수동이야. 뭐라고요? 수동. 현재 분사는 능동이야. 뭐라고요? 능동. 짜증난다. 그냥 놔두고 답을 하고 갈까? 자, 원래 문장 이거야. 자, 따라해. 비록 they live야. 원래가 뭐라고요? they live. 그들은 자 반면에 while은 반면에 그들은 leave 뭡니까? 남겨놓는다. leave 남겨놓는다. 알겠죠? 뭘 남겨놓는다? 자 뒤에 보니까 most of the other ones가 있죠. 우리가 is하고 on하고 배웠죠. on은 뭐라고?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진 거. is은 정해진 거. 이건 load를 나타낸 거예요. load. 자 대부분의 길들을 뭐 한 채로 남겨놓는다? 자, they leave. 그들은 비록 반면에 그들은 leave 남겨놓습니다. 뭘 남겨놔요? 대부분의 길들을 어떻게? 빈 채로. 그러니까 성공해. 변호사나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만 하고요. 뭐 어떻게 내가 조금 힘든 일이나 나의 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무시한다 이거지. 뜻이 알겠죠? 그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볼게. 이렇게 하는 거야. Many people push and shove. 자, 밀어 떠밀립니다. Get on the few of those roads. 그런 길을 갈아탈기 위해서요. Why? 비록 반면에 그들은 leave, 남겨놓습니다. 뭘 남겨놓습니까? Most of their owns. 이거 오늘 잡아야 돼. 다른 길 중에 대부분의 길들을 무한 채로 empty, 비어있는 채로 남겨놓습니다. 이게 5형식이야. 이해됐어요? 어렵죠? 자, 쉬운 문장인데? 자. 쉽다기에서 뭐 지금 뭐 한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좋았지 놈들아. 해봐. 뭡니까? There is almost no limit to number of the ways in which your dreams can be reached. 여기까지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행복에 달하는 수백만 가지의 길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아주 몇 가지 길에만 막 집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길들은 다 남겨둬요. 그죠? There is almost no limit. 한계는 있다 없다? 제한은 없습니다. 이게 주어 동사고요. 이게 명사지요. No에 대한 차이점을 어떻게 따네? No money, no friend. No money, no friend. 이거죠? 그렇죠? No는 형용사야. 명사를 꾸며줘. not은 부사야. I'm not a student. 학생이 아니다야. 그냥 봐봐. 알겠지? 그럼 봐. To the number of way. 자, 많은 방법들. 방법에 대한 전사 플러스 명사죠. 방법, 많은 방법에 대한 많은 수에 대한 이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어떤 수냐? 방법을 또 설명하고 싶어. 당신의 꿈이 이번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배웠죠? 인위치, 대리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관계대명사에서? 배웠잖아. 여기 나온 거야. 여기서. 여기서. 당신의 꿈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의 수에 대한 자, 따라 a number of. 자, 따라야. a number of. the number of. a number of는 이렇게 해석한다 했지만 the number of는 이렇게 해석한다 했죠? 그랬어? 안 그랬어? 해석하는 거 봐. 관계대명사로 봐. 당신의 꿈이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의 이런 수에 대한 뭐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가 꿈은 네 꿈에 대한 도달에 대한 한계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문장이지. 알겠어요? There is no limit. I guess there is no limit to the number of the ways in which your dreams can be reached. 알겠어요?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말로 해서 뭘로? 회화로 만드셔야 돼요. 됐죠? There is no lead. 또 여기서 끊어진 거야. There is no lead to give up the dreams. 자, just because one of the most obvious way is blocked. 이렇게 하면은 해석되죠? 그건 해석해보세요. There is no read까지만 해. There is no read. 다른 거 없다고 해. 여기까지 문장 끝이야. There is no read. 짧아. 필요하지 않다. 됐어. 알겠어? 그 다음에 too bad. Give up that dream. 이것만 해석해. Give up that dream만 해. 다른 거 하지 마. 없어. Give up. Give up. 포기하다. Give up that dream. 그 뭐야? 꿈을 포기하다. 필요는 있다 없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말 맞추지 마. 이해만 해. There is no read. Give up that dream. 됐어? 단어 문장은 길지 않아. 짧아. 따라. Because. Just because. 하지 마. One of the most obvious way. 여기가 주어야. One of the most obvious way. 그럼 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브니까 전치사니까 명사. 자, one of way. 됐어? 뭐야? One of way. 한 가지 방법. 알겠지? 한 가지 방법. It's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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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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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래. 자, 봐봐. One of the way. 한 가지가. It's block. 해서. Give up. No need.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누가 봐.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아, 뭐, 무슨 말 같아? 그러니까 한 가지 꿈을 가졌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렇지. 그럼 내가 느낌만 하면 끝이야. 느낌만. 해석이라는 건 없다니까. 해석이라는 건. 선생님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알겠지? 나 같은 강사나 아니면 번역한 사람들한테 해석이 필요한 거죠. 느낌이 있으면 끊어요. There is no read.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To give up that dream. 그 꿈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Just because. 뭐 때문에? One of the most obvious way. 많은 가장 분명하지 않은 이런 길 중에 하나가 분명한 길 중에 하나가 뭐? It's blocked. 막혀 있다고 해서 네가 어떻게 No read. 필요는 없어요. 뭔 필요가 없어? Give up. 알겠어? 어 그래. 이걸 조합해 놓은 거야. 그래. 글은 짧다.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1형식, 2형식 이건 짧은 것 같고 이교는 긴 것 같은데 이것도 짧아요. 알겠어요? 그거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연습을. 나중에는 막 니네가 이런 글을 보면 막 질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밖에 안 나와요? 단어밖에 안 나와요. 단어밖에. 여러분 이해 돼? 아직은 잘 못 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부터 쉬울 때 잘 보라 했잖아. 그죠? 일반 학원들 가면 바로 이렇게 해. 막 그냥 이것도 그냥 해석해 줘 버리니까 편해. 그럼 지가 해석해 준 줄 알아. 막 There is almost no limit. 한계는 없습니다. To the number of way. 뭔가 길에 대한 한계는 없습니다. 뭔 길? 그 길 속에서 당신의 꿈이 어떻게 도달할 당신의 꿈이 도달할 수 있는 길에 대한 한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되는 것 같아. 그지? 되는 것 같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수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해보고 써보면 못 쓰잖아. 알겠어요? 니네가 해야 돼. 니네가 하고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요즘 아침에 이제 하나씩 찍습니다. 선생님이 찍어가지고 이제 카페에다 계속 내가 올립니다. 이제 여러분 안 볼 때 내 거 이제 정착해가지고 리딩 8문장, 그래머 2문장 뭐 이렇게 또 다 여러분 것도 다 찍고 있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At first, your dreams will seem impossible. 이건 좀 쉬웠네요. 왜냐하면 보세요. 앞에가 큰 바가 있으니까 끊어줘야 되겠죠. 처음에 your dream 항상 주어에서 끊으세요. 당신의 꿈은 자 비동사 become seem 나왔으니까 몇 형식? 2형식. 그러니까 뭐야 나와야 돼? 형용사 나와야 되지. 이건 우리는 하나 맞을 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맞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 당신의 꿈은 will seem impossible. 어쩌다? 불가능하게 보일 것이다. Move! Move!
그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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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그죠? Move toward it. Toward it. 전치사니까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And before long, you will find. Before long. 자, and before long, you will find. 자, you will find unexpected and new way.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냐면요. 삼형식이거든요. 명령문이죠.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Move 하세요. 뭘? Toward it. 그것을 향해서 움직여라. 뭘 향해서 움직여라? 너의 꿈을 향해서. 어쨌든 간에. 자, 명령문 다음에 end는 뭐야? 그러면이야. 뭐라고요? 그러면, before long, 머지않아서, you, 당신은 find, 찾을 것이라 했는데, on이 있어. 그러니까 명사만 찾는 거야. 뭘 찾아? 길을 찾을 것이다. 끝났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문법상을 본다고 해석을 한번 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 이걸 여러분이 읽어가면 좋을 건데 선생님이 이제 읽는 글자만 딱 잡아줄게요. There is no limit. 한계는 있다 없다? 없다. 끝났어. 뭐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알겠어요? 뭔 방법? 당신의 드림이 도달할 수 있는 자, 방법에 대한 한계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읽으면 돼요. There is no need. 뭡니까?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또 동사야. 포기하다. 뭘 포기하다? 꿈. 여기만 하면 돼. 여기만. 꿈을 포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뭐 때문에? 자, 봐봐. 이거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좋아요. 방법 중에 하나가 blocked만 하면 돼. 뭐야? 막혀 있다고 해서. 됐니? 됐어? 자, 이건 안 해도 돼요. Your dream, 당신의 꿈은 처음에는 어떻게? Impossible, 불가능해 보일 것이다. Move 해라. 이것만 하면 돼. Move. 알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Find 할 것이다. 뭘 find 할 것이다? 방법을. 그죠? 봐라. 형식 가지고 몇단 없지요? 길었죠? 여러분한테 길었는데 보세요. 분명히 그래요. 리미트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당신의 꿈이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한계는 없습니다.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 필요? 꿈을 포기할 필요요. 그지? 뭐야? 방법 중에 하나가 막혀 있다고 해서요. 당신의 꿈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무브하세요. 움직이세요. 그러면 당신이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이거야. 글은 길었는데 짧아, 안 짧아? 짧지요. 이 눈을 주는 거야, 이 눈을. 이게 그래머란다. 알겠어요? 이 눈을 주는 거란다. 그래서 글은 길지만 길다, 안 길다? 안 길다. 알겠지? 선생님, 이제 어려운 거 아니라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알겠죠? Step by step.